오늘은 홍합, 오뎅 부추국이에요. 홍합하고 오뎅을 넣고 끓이다가 팔팔 다 끓인 다음에 참치액젓 좀 넣고 그 부추를 갖다가 넣었어요. 부추는 아주 건강에도 좋고 홍합도 철분이 풍부하고 해조류 이런 것들은 다 알칼리성 식품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오뎅에는 칼슘이라든지 단백질이 많이 있으니까 생선살로 만든 거라 건강에도 좋고 뭐 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식으로 건강이 좋은 식품으로 먹는 것이 가족 건강에도 좋겠죠. 밥 대용으로 이렇게 먹으면은 건강에 손상이 없고 단백질하고 비타민류, 철분, 뭐 칼슘, 무기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에요. 그리고 이 라면 탄수화물 같은 거 대신 그냥 이렇게 홍합, 그 오뎅, 부추 국을 먹으면은 속도 풀리고 편안하고 건강에도 좋고 또 포만감 있어요. 국물 이렇게 한 대접 수북한 거 먹으면 다이어트 돼요. 살은 안 찌면서 건강에도 좋고 피부도 광택이 나고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. 오늘은 이제 밥 대신 간단하게 그냥 우리 모녀는 그냥 이 홍합탕을 먹고 아빠는 맨날 세끼다 삼식이에요. 다세끼다 밥에다 국을 먹어야 돼요. 참 다이어트 식품과 미용에도 좋은 홍합, 오뎅, 부추탕을 끓였습니다.